아니 이러게요 정말? 어? 아니 애기들이 나오니까 말이야 그냥 여기저기서 손뼉치면서 그 리듬도 맞추고 아 좋아요 맨 처음에 연주했던 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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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어요? 어 누가 합니까? 내 질문이 너무 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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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 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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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뭘까요? 이게 뭐냐 하면 나도 이거 이 노래 이거 저기 잘 몰라가지고 내가 찾아보니까 이게 소 모는 소리래요. 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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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 모는 소리. 너 소 말이야 그렇게 웅크리고 있지 말고 외양간에서 그러고 있지 말고 저 날아가는 제비처럼 너 한번 날아봐. 응? 이렇게 소를 부르는 소리래요. 자 여러분들 제비처럼 날고시죠? 제비처럼 어떻게 날고 싶은지 400번부터 420번 나오세요. 나오세요. 400번부터 420번 나오세요. 어떻게 날고 싶은지 뛰어나오세요. 씩씩하게. 어. 네. 자 여기 서 보세요. 네 좋습니다. 아유 이 사람들은 말이야 이렇게 저 운이 오늘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내가 400번부터 420번까지 나오라고 했는데 모두 21명이 나와야 돼요. 그런데 지금 이거 21명 됩니까? 빨리 뛰어나오세요. 시간 없어요. 자 묻겠습니다. 여기 가운데로 가세요. 유 come on please. 잠깐만 왜 늦게 나왔습니까? 제가 414번인데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. 아 414번인데 모르고 있었어요. 내가 무슨 행운이 될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? 항상 나에게는 행운이 안 온다고 생각합니까?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아 그래요? 그렇지 않아요. 응?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최용호 병장? 최윤호 상병입니다. 최윤호? 아유 나 이름까지 막 바꾸려고 그래. 최윤호 상병님께서는 오늘부터 오 모든 행운은 나의 것이다. 오케이?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은 자성 예언. 왜냐 내가 무엇이 될 것이다 하면 하고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계속 새겨가면은 저기 앉아있는 비너스상도 나의 애인이 될 수 있어요. 그게 바로 자성년이에요. 오케이? 자 그러면 내가 뭘 물어보려고 그랬었지? 그래 제비처럼 날아보고 싶다고 그랬어. 자 그러면 유 어떻게 날 겁니까? 죽였습니다. 방송국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어. 이게 멋지게 가고 싶습니다. 먹잇감을 찾고 싶습니다. 제비가 먹잇감을 찾듯이 아주 훌륭한 경제활동을 해서 높이 높이 날아갈 것이다. 오케이 좋아요. 유 몰라. 너 저 끝에 가서 생각해. 벌써 봐. 너 그다음. 바다를 걸으며 저공비행을 열심히 멋있게 하고 싶습니다. 바다를 걸으면서 저공비행을 하고 싶다. 아 그래요. 또 그러면 그대는 항공과입니까? 아닙니다. 그럼 무슨 과? 고졸입니다. 아직 학교에 안 갔어요? 네 좋아요. 그래요 저공비행을 해서 날듯이 꿈을 찾아 날기 바랍니다. 네 저는 21B 전역을 해서 집을 날아가고 싶습니다. 네
집으로 날아가는 기분으로 가고 싶어요. 아, 집으로 날아가고 싶다. 오케이, 좋아요. 유. 전 남이처럼 잔잔하게 날아가서 제 20일 뒤에 가겠습니다. 남이처럼 잔잔하게 날아서? 120일 뒤에 집으로 가겠습니다. 아, 120일 뒤에 집으로. 아, 이제 전역하는 날만 기다리는 모양이에요. 오케이, 좋아요. 나는 또 나비처럼 잔잔하게 난다고 해서 나비 효과를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약간 좀 실망했어요. 근데 인생을 안 다치고 안전하게 열심히 해서 집 가고 싶습니다. 무슨 과예요? IT과. 어? IT과요? 어, 컴퓨터 IT과. 그럼 뭘 할 거예요? 게임 만들 거예요? 아,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아직 세우지 못했나봐요. 지금은 몸이 무거워 보이지만 제비처럼 날아올라 하늘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. 지금 그냥 하늘을 가고 싶습니다. 그냥 하늘을 날아가지고 어디로 갈 건데? 그냥 꿈을 향해서 날아보고 싶다? 오케이, 오케이. 앞으로, 앞으로. 저는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잘 보게 하고 싶습니다. 아, 세상을. 아, 날개를 활짝 펴야 된대. 그래. 비상하고 싶다. 그런 얘기죠? 네, 다음. 네, 저는 불나방처럼 미친 듯이 도전을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. 아, 이 친구는 또 불나방처럼 이쪽 저쪽으로 막 불 찾아서 그냥 막 날아가고 싶대요. 오케이, 그 다음. 저는 날렵하게 집으로 달려가고 싶어요. 아니, 얘네들은 맨날 집에만 갔대. 왜 집에만 가고 싶어? 아니, 집에 뭐 어머니 뭐 천 만지러 갈 거냐? 아이고, 나 참. 오케이, 유. 68일 뒤에 이 친구들 또 집으로 간대. 아이고, 집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이 친구들에게 그래도 선물을 줘야 되나? 안 주고 싶은데? 그래, 집으로 갈 때 그 얼굴에다가 얼굴 그 저 뭐냐 이게 팩으로 아주 그 이쁘게 저 이렇게 잘 다듬고 어머니한테 군생활 잘하고 왔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해주길 바래요. 자, 그러면 이 친구들에게는 팩을 드리겠습니다. 박수 보내주세요. 네, 박수 보내주세요. 네. 아, 못 알아요. 못 알아면 여기 저 알로에 크림 드리세요. 알로에로 그 얼굴 이쁘게 얼굴 아주 마사지 잘 하시고 그리고 가서 어머니한테 큰절하면서 군생활 잘하고 왔습니다. 큰절하면서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서서 어머니가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다 같이 큰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보다 앞에다 내려놓고 자, 어머니가 앞에 계십니다. 자, 어머니 잘 다녀왔습니다. 다 같이 시작. 박수! 네, 좋습니다. 아주 잘했어요. 네. 자, 군 생활 안전하게 잘 하시고,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순서,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들어가세요.